안녕 친구들. 한국의 맛있는 요리들을 알려주고 종이로 함께 만들어 보러 온 은하수미술관의 아티예요. 오늘 만들어 볼 요리는 아삭아삭 대추 겉절이예요. 대추 겉절이는 김치와 담그는 방식은 같지만 익히지 않고 먹는 김치를 익혀는 말이랍니다. 소금으로 절인 대추를 갖가지 양념을 넣어 버무려 만든 즉석 김치로 대추의 싱싱한 맛이 살아있고 신선하고 개운한 맛이 나는 김치예요. 익혀 먹는 김치도 맛있지만 생으로 먹는 김치와 익혀 먹는 김치의 차이점에 깜짝 놀라기도 해요. 발효가 주는 맛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한답니다. 김치는 다양한 야채들로 만들어져 다이어트와 성인병 예방에도 좋고 발효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젖산균의 효과로 당뇨와 대장암도 예방한답니다. 또 다양한 비타민이 들어있어 피로회복에도 좋다고 해요. 그럼 후다닥 해먹을 수 있는 대추 겉절이 만들기 시작해볼까요? 오늘 필요한 준비물은 재료 양념, 그릇 또한 가위, 풀, 색연필입니다. 먼저 재료들을 색칠해줄 거예요. 대추 겉절이의 메인 재료 알배추를 칠해주세요. 알배추는 카로틴, 비타민 A 등 피로회복에 좋은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답니다. 또한 시니그린 성분으로 인해 항암작용에 효과적인 채소예요. 대추를 다 칠했으면 쪽파와 다진 마늘, 다진 생강도 함께 칠해주세요. 양념의 핵심 새우젓과 고춧가루를 칠해주세요. 까나리, 액젓과 간장도 칠해주세요. 절일 때 필요한 소금과 설탕도 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겉절이 담을 그릇을 예쁘게 칠해주세요. 색칠이 끝났으면 검정색 선을 따라 가위로 재료들을 조심히 오려주세요. 재료 준비가 다 되었어요. 본격적으로 아삭아삭 겉절이를 만들어 볼까요? 먼저 알배추를 3등분해 주세요. 그리고 환잎 크기로 잘라주세요. 잎과 줄기 부분이 함께 들어가면 더 맛있으니 사선으로 잘라주면 더 좋아요. 물이 담긴 그릇에 잘라준 배추를 넣고 소금을 뿌려 절여줍니다. 배추가 절여지는 동안 쪽파를 적당히 잘라주세요. 잘라준 쪽파와 다진 마늘, 다진 생강을 함께 담아주세요. 고춧가루와 설탕을 넣고 새우젓과 국간장, 까나리 액젓도 넣어주세요. 절여진 알배추를 그릇에 담고 양념을 버무려 부쳐주세요. 짜잔! 배추 겉절이 만들기 완성! 완성된 겉절이는 먹어보고 부족하면 소금을 이용해 간을 추가해도 좋아요. 한국의 대표 식품인 김치는 1990년대 말 일본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 김우치를 국제표준으로 제안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이 쏟아졌는데 2001년 7월 5일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김치가 일본의 김우치를 물리치고 국제식품규격으로 승인받았답니다. 이후 농림부에선 지속적으로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니 친구들도 김치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아티는 여러분이 다양한 한국 음식의 종류와 역사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한국의 음식 만들기로 또 만나요.